아 이거 이거 해도 돼요? 아 예. 어 그, 진짜 예. 오. 이해를 하고 왔어. 근데 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아직 안 켰지? 켰어요. 켰습니다. 아. 켰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오. 네. 검사 받아. 처음 얘기해요 방송에서. 어. 얘기를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디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우와. 그러구나. 와 신기하다. MBC 딸이라고 그러네. MBC의 딸 맞나 보네 그러면. MBC의 딸 방문. MBC의 딸의 대박.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나콘드로 이적해 주세요. 아 진짜 많이 들어요. 그쵸? 거의 맨날 듣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요? 강팀에서 약팀으로 왜 이적을 하겠습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여러분 축구의 기본 아시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네. 춥다고 하신 줄 알아요. 영하. 아, 가영하. 가영하. 어, 영하. 가, 가영하이. 영하. 영하. 떡, 떡도 사오셨고. 아, 근데 뭘 들고 아, 오셨는데. 네. 이걸 이렇게 어색하게 부자연스럽게 네. 시작을 하나요? 자, 다시 나갔다 올까요? 아니, 아니, 아니. 인사하는 것처럼. 네, 지금 이미 또 아니, 화면에 제가... 잡히고 있어가지고. 네, 아, 이게. 네. 뭘 또 네. 사오셨을까? 제가 떡을 사왔어요. 예. 네. 야, 떡을. SNS는 처음, 이제 라디오에는 처음 오는데. 보통 떡을 돌린다는 건 네. 뭔가. 네. 그. 굿뉴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굿뉴스니까. 아, SNS 왔다는 게. 처음 온 게 굿뉴스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개업 떡 느낌으로. 네, 또. 그냥 처음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비매너니까. 와. 감사합니다. 드세요. 정면이. 아 뭐야 1인당 두 개씩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니죠? 그냥 적당히 같이 먹으면 되죠? 네. 근데 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떡이지? 걔가 흑임자. 아 흑임자 떡. 흑임자 떡. 걔가 좀 약간 메인으로 맛있고. 다른 것들. 이러면 원 출연료 완전 마이너스인데. 아 출연료를 네. 얼마 주세요? 예? 네? 얼마 주세요? 아 뭐 나중에 아마 입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처음에 전화 연락 주셨을 때 아 네. 작가님이 네.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왜냐면 네. 그 섭외 연락을 주셨을 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서 아 이게 섭외를 카톡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통화 가능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완전 엄청 매너가 좋으시다. 그동안 네. 옷, 그동안 옷, 어떤 대접을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카톡 이렇게 문자도 그쵸, 많이 주고 받잖아요. 뭐 아나운서 출신들이 네.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기도 했던 네. 이제 연락이기도 해가지고 저희는 항상 저자세로 영입하기 때문에 출연료도 안 묻고 네.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쨌든 저 왔어요. 아, 근데 이 떡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네. 와 송편. 아, 송편이에요? 콩들어 네. 왠지 안에 모양이 밤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 밤, 밤이 든. 밤 송편이에요? 송편. 밤 송편. 네, 네.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먹어도 돼요? 드시면서 하세요. 지금 저녁. 이 근데 식사 못 드셨잖아요. 먹으면서 해도 돼요? 전 방금 이따 가가지고. 네. 어, 저도 그 띠도 준비돼 있어요. 무슨 띠? 눈. 아, 백종원 선생님. 어, 오늘. 그걸 또 하라고? 너무 많이, 많은 데서 응용되고 있더라. 네. 아, 감사합니다. 잘못 먹으면 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끼니까. 어, 재밌겠는데, 이 느낌? 흑돈 요리사. 아, 이게 그리고 개별 포장이 되어 있다, 너무. 맞아요. 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식하게 이에 끼자고. 지금 소속사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아니시고. 네. 아 여기서 방금 누가 매니저가 인사를 해서 전 가영 씨 매니저 아니고 아유 안녕하세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구나. 제가 저의 매니저. 그러니까. 또 그 분위기일 거냐. 출연자가 여기 와 있으면 아 여기 출연자를 케어하고 있다. 케어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뭔가 아, 이렇게 해서 네. 뭐야. 그냥 모르는 분이었네. 맨유 팬이세요? 맨유 팬이 됐어요. 아 왜요? 네, 사실 처음에는 그 공부를 하려고 클럽을 하나 정해야 스포츠 공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약간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이 원더우먼이니까 빨간색 그리고 좀 내가 아는 선수가 내가 존경할 만한 선수가 뛰었던 그래서 이제 그 아스날이랑 리버풀이랑 맨유를 고민하다가 그 맨유가 리버풀한테 7-0으로 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보면서 네. 아, 여기 팬 해야겠다. 아 지는 걸 보고? 네. 어 왜요? 왜 아버지께서 늘 이제 약팀을 응원을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래요? 아버님께서 왜 네. 그러시지? 스포츠는 늘 그래야 된다. 아 그래요? 네. 아버님께서는 스포츠를 네. 좋아하시네. 아버지한테 다 배웠죠. 어 뭐 뭘 좋아하세요 아버님? 야구를 좋아하셔서. 어디 팬이시길래? 충청도. 아 한화 팬이시고. 언더독 취향. 보살 네. 보살 DNA. 그래서 하나에는 시구가 왔었어요. 어 맨유가 한화 이렇게 또 대물림으로. 예. 아 그래서 오늘 이거. 어웨이. 맨유 어웨이. 왜 근데 아예 빨간색을 좋아하신다면서? 어 근데 이번에 나온 어웨이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서. 네. 예쁘지 않네요? 아 뭐라고 써 있지? 아, 안드로이드. 예. 관심 없으세요? 아니에요. 스냅 스냅. 이번 바꿨거든요. 예. 네. 순서가. 수납용이다. 아 근데 좀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눈에 영혼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그 선배님의 좀 눈빛이나 어떤 공기가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뭐 어떤데요? 네. 되게 뭔가 골대녀나 네. 아니면 저희가 또 촬영장에서 몇 번 뵌 적 있잖아요. 되게 매너 있게 이제 해주시고. 아 지금은 근데 매너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어, 선배님이 저렇게까지 겸손하게 매너가 있으시지? 약간 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약간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아, 예. 여긴 음유가 눈빛이라 지가 제왕이거든이라고 하셨네요. 아닙니다. 예. 아니요. 이분들이 항상 책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 저도 이제 조심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느껴지는데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위인이시니까 밖에서 아, 굽실거리나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예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아, 되게 예의 있으셨었어요. 어, 지금 네. 예의가 혹시 없나요? 왜, 뭐, 뭐가 문제지, 지금? 눈이. 아, 눈이. 네, 좀 갈아 끼고 오신 것 같아요. 아, 눈빛이. 눈을 좀 약간 다른 눈으로 갈아 끼고 오신 것 같아요. 눈이 뭔가 초롱초롱한. 네. 아, 확실히. 돈벌이 할 때 눈이 아니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이제. 동태모드, 동태모드. 예. 예. 여긴 집이에요, 그냥. 집이니까. 약간. 집에. 예. 집에 파우더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달라지시는구나. 비즈니스 눈과 베텐 눈은 다릅니다. 예. 아, 역시 많이 배웁니다. 오자마자 아, 배운 거다. 아, 네. 이중 인격. 왜냐면 저번에 그 외부 촬영장에서 몇 개월 아 몇 개월 전이 아니다. 작년에. 작년에 K리그. K리그, 아, K리그 작년에 그거, 네. 예. 네, 그때 방송 때 뵀을 때,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엄청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뭘요? 선배님한테. 베텐 너무 잘 보고 있고, 이제 제가 또 제 이름을 감히 올리면은 좀 그러니까, 그, 키썸을 좀 팔면서, 네. 썸이랑 원더우먼도 한번 초대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오.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너무 아 예. 아, 네 오세요 이렇게 되게 예의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예의 있으시고 매너 있으시구나.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늘에야 아 1년이나 걸렸다고 네.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는 심지어 골대녀 특집 코너를 아예 만들면 어떨까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고 좋다. 예 그래요. 근데 골대녀 친구들이 실제로도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죠. 그쵸? 네. 일주어터 팬도 일주어터는 고정이에요. 고정. 네, 고정이고. 월드컵 네. 하고 있고 태진 언니 아나운서 그 제 친한 그쵸. 아나운서들 태진이는 여기 아예 원래 고정이었다가 맞아, 골대녀까지 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지금은 MBC의 딸이 또 되셨고 아 태진이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고정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쉽게 네.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려운 자리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쉬운 자리죠. 네. 그림부터 딸게요. 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숙보. 세계 MC들은 지금 한류로 시작해 K뷰티 아리 품질 세계 최고. 첫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세계 MG들은 지금 한류로 시작해 K-뷰티아리 품질 세계 최고였습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 같이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세계 MG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K-뷰티가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K-뷰티 신드롬이 또 있습니다. K-뷰티가 이제 중국 수출 한정이었다가 지금은 미국, 일본, 동남아까지 넘어가서 올해 예상 매출이 2,500억 원으로 무려 274%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화장품 브랜드는 프랑스와 일본이 세계 최고였는데 지금 K-뷰티가 가성비도 좋고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까지 좋아서 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들을 위한 화장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K-뷰티 한번 믿고 베텐러들도 자신에게 한번 투자해서 꾸밀 줄 아는 남자가 돼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매주 뉴페이스와 새로운 기분으로 함께하는 비참 시즌2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이고요. 매너 있게 날씨를 소개해주는 기상캐스터 방송인 김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김가영 씨에게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단받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수요일 비참 게시판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틀러들 문화생활 좀 하시라고 전시 티켓을 보내드리는데요. 예수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구상회화의 거장 미셸 앙리의 미셸 앙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전시입니다. 원하시는 분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공지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10분 선정을 해서 1인 2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사나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015님 일 끝나고 또 투잡하고 그 다음 운동 마치고 이제는 쓰리잡 육아하러 집으로 갑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게 바쁘게 돌아오고 계시네요. 네. 몸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그죠? 뭐 하나 놓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이긴 한데 예. 자 애국자 아버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5814님 여름 동안 덥다고 헬스 안 갔더니 들 수 있는 무게가 엄청 줄었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나가려고요. 배형도 득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야, 또 가을 오니까 오히려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가 많이 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시원한 데서 운동 밖에서 하신다는 분들도 많고 몸 관리를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9373님 세차를 해야 되는데 10,000원 조금 넘는 노터치 자동 세차를 할까요? 조금 비싼 손세차를 맡길까요?
요즘 언제 비올지 모르니 고민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진짜 언제 비올지 몰라요. 이제 오히려 태풍이 이제부터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제 손세차랑 자동세차는 차이가 너무 큰데 그 사이에 그 셀프세차 그건 안 됩니까? 그게 사실은 많이 아껴지는데요. 0680님, 군입대 앞둔 아들과 등산하면서 전국 유명산 도장깨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색했던 부자관계가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등산 정복도 쌓여가지만 아들과의 의리 포인트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훈련을 시키고 계시군요. 군대 가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산을 타지 않을 텐데 예, 미리미리 운동을 시켜주시는 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군대가 지금 등산 운전명이 뭘 한다니. 마이크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우울하다고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분들 비매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어요. 아. 나만 먹었어? 뼈도 먹었니? 뭐 얼마큼 먹은 거야? 먹은 거야? 뭐야? 깐난 애기가 왜 이렇게 먹고 요만큼 먹고 다시 비닐로 싸놨네. 넌 다 먹었지? 네. 비닐만 덩그러니 남아있네. 너무 창피해. 왜 싸놨니? 집에 가서 다시 먹을 거야? 이따 먹어. 이거를 요만큼 베어 먹고 맛있어요. 또 먹을래. 날씨가 우울하다고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분들, 비매너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면 더더 기분 업, 텐션 업, 치열 업, 활기차게 진행해야 매너 있는 방송인 아닐까요? 바로 저처럼요. 명랑하고 활기찬 김가영 씨와 함께 이건 비매너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사연을 정확하게 선거 판단해드리는 시간,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후!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함께할 특별 게스트입니다. 방송, 축구, 예능, 라디오 못하는 게 없는 끼 넘치는 끼상 캐스터 방송인 김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뭐가요? 네, 배틀에 너무너무 인사드리고 싶었던 기상캐스터이자 방송인 그리고 FC 원더우먼에서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아유, 네, 에너지가 그냥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침 라디오를 또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 역시 톡톡 튀는 이 상큼함, 그죠? 오, 역시 인싸력도 대단해 보이고, 그죠? 예. 그 뭐요? 완벽한 행사톤이라고 행사톤인가요? 행사톤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죠. 아, 그렇죠? 에너지를 쫙쫙 대중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잘 못합니다. 예, 저는 중계할 때나 소리 지르지. 아, 그때 또. 대부분의 중계 안 하는 시간에는 네. 푹 가라앉아 있어요. 예. 축구할 때 쭉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매일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예. 네, 요 옆에 동네에서 옆집에서 라디오 그 코너를 지금 5년간 하고 있거든요. 야, 5년이나 되셨군요. 네. MBC 아침 7시 라디오 태희 시간이든 굿모닝 FM.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상캐스터도 네. 지금 MBC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MBC의 딸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데려왔어요. 네. 예. 사실 SBS에서는 제가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시험을 다 떨어졌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만약에 다음에 SBS에 온다면 보도국 요 뉴스센터 쪽은 아니니까 라디오국에는 꼭 한번 와보고 싶다. 아, 오늘 이제 또 그 꿈을 이루는 날이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늦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유 예, 5년만 기다렸습니다.
베텐에 그렇게 네. 나오고 싶었다, 섭외를 애타게 길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네. 진짜가 보네요. 그리고 마피아 게임 하러 나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네. 혼자 오라고 해서 좀 당황하셨다고. 왜냐면은 이제 마피아 게임은 또 되게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예. 마피아 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마피아 게임 모임을? 네네. 오. 마피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예. 단톡방도 있고 이 연습실 지하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래요? 마피아를 하는. 근데 오. 이제 게임을 할 때마다 누가 봐도 저는 마피아. 아, 딱 걸려요? 누가 봐도 의사고 경찰이고. 아, 티나는구나. 네, 지금도 사실 룰을 잘 모르겠어요. 룰을 모르겠다고요? 네. 의사 경찰 이런 거 좀 네. 복잡하니까. 네, 그걸 어떻게 그리고 알아채지? 간단하게 그럼 마피아 네. 게임만 하는 거는 잘하시겠네요. 그래도 숨기고 이런 것들은? 숨기고 이런 건 좀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아, 티가 나요? 그래서 오히려 마피아가 아닌 이번 이제 비매너 이게 낫다. 챔피언스 리그에 섭외를 주셨을 때 더 좋았어요. 그래도 마피아 게임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럼 나중에 한번 마피아 게임 때 제대로 모셔야겠네요. 예, 좀 친한 원더우먼 그 동료와 함께. 좋은데요? 예. 네. 아마 키썸 씨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키썸 씨. 네. 키썸 씨 얼마 전에 때문에. 오기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진짜 예, 베텐 청취자분들도 김가영 씨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가영님이 베텐에 오는 가영 하면서 가영님이 베텐에 오는 가영 이라고 닉을 쓰시는 분이 가영님 SNS 보니까 배영이랑 찍은 사진이 있던데 뭐 할 때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그 사내에서 사용되는 컨텐츠를 같이 올해 찍었던 거예요. 네, 교육영상을 예. 같이 찍었었죠.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뭔가 그 비즈니스 무대에서 그죠? 상업 무대에서 가끔 뵈면 그렇게 반가워요. 네. 그래서 가영 씨랑 만난다 그러면 좋은 기분이 있습니다. 와 예. 따뜻한 모임이다. 이런 따뜻한 느낌. 모임. 예. 저게 같은 인종이냐고 하신 분 있고 부피 차이 봐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저게 사람 몸이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올해입니다. 예. 그리고 가영 씨가 워낙 또 관리가 잘 돼 있으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운동 이제는 축구가 이제 전부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 너무 좋아하죠. 네. 원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뭐예요? 러닝. 아, 그냥 뛰는 거? 네, 요즘 또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 러닝을 좋아하는 게 축구에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어요. 와, 그래서 그동안 진짜. 뛰어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원더우먼에서 이제 처음에 김가영 씨를 이렇게 축구하는 걸 봤을 때, 네. 그때 딱 보고, 와, 왜 이렇게 빨라? 일단. 엄청 빠르다.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을 막 붙여주라 그래서. 맞아. 카카 같다. 맞아요. 가가라 그랬거든요. 네. 가가라 그랬는데 제작진이 그 자막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써주셨어요. 써줬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잘 안 해가지고. 김 가가가 돼가지고. 예. 또 얼마 그렇죠. 전에 그 아이콘 매치 때 카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관 갔었거든요. 아, 오셨어요? 네. 실제로 그 카카를 마주하는 그 기분은 내가 보고 있다. 가가가 보고 있다. 카카. 예. 카카는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아, 카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 카카. 아무튼. 가가. 카카 저도 눈앞에서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전히 멋있고. 그러니까요. 네. 예. MBC에 딸이면 그때 인터뷰도 했어야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이제 편하게 보러 오신 거죠. 네. 일하러 오신 게 아니라. 3435님 두 분은 친하신가요? 아나운서 출신이라 배영이 막대할 것 같은데 배영과의 친분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하나 둘셋 하면서 외쳐볼까요? 같이 외쳐볼까요? 예. 하나, 둘, 셋, 10점. 서운하네요. 1점? 1점이면은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은 아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너무 감동인데요? 왜요? 10점이라고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저는 아나운서 후배들은 다 10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 진짜요? 서운하네. 야, 5점도 안 넘었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군요. 예, 완전 가식이잖아라고 저보고 하시면 사람 좋은 척 하지 말라고. 예. 여자 후배만 10점이라고 하십니다. 예. 아무튼, 저랑 그 진짜로 실제로 본 거는 골대녀에서밖에 네. 없고, 그죠? 맞아요. MBC 쪽에서 많이 일을 하시고, 저는 SBS 직원이었기 때문에 뵐 일이 사실은 거의 네. 없었죠. 그래도 이제 상업 무대에서 몇 번 뵀던 게 다다 보니까, 이제 1점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9점을 이제 앞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상업 무대에서 만나는 반가운 얼굴 아닙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그렇죠? 예. 그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예. 제복 1126 님. 이 사람 비매너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가영체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와.
가용? 비매너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살면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뭐뭐인가용? 이런 거. 실제로 지금 이제 라디오에서 인사가 이제 저 가용! 이렇게 매일 아침에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예.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가용. 가용. 예. 그렇죠. 너 나가용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자, 요즘 다양한 방송에 출연 중이라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 그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되시죠? 오, 라디오랑 날씨랑 하고 있고, 골대녀가 또 이제는 축구 선수로 많이 생각을 진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유튜브랑 네, 또 MC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골대녀에서 이제 원더우먼의 또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김병지 감독도 에이스로 꼽았고 예, 팀 내 본인의 활약은 어느 정도 지분을 생각하십니까? 그 김병지 감독님께서 예.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골대녀 전체에서 차기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선수들도 티어가 있잖아요. 티어. 내가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감사하지만 되게 당황을 하기도 했어요. 예. 네. 그만큼 그 이제 예. 왜냐면 김병지 감독님이 이제 그 잘 달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본인이 많이 달려나갔기 때문에 이번 아이콘 베스트 때도 예. 그렇죠. 계속 달려나갔지. 달려나갔잖아요. 앙리 감독한테 엄청 꾸중 듣고 그죠. 예. 그래서. 지분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많이 뛰고 열심히 뛰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언젠가부터 갑자기 원더우먼의 맏언니가 됐어요. 아 그렇게 됐나요? 네. 그 전에 뭐 요니 언니도 있었고 홍자 언니, 슬기 언니 다 언니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맏언니가 되다 보니까 좀 친구들을 많이 살피고 축구 외적으로도 많이 좀 도와줘야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맏언니로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창단 멤버고 그죠? 그쵸. 예, 창단 네. 멤버에다가 이제 고참이고 언니들도 나갔고 주장은 김희정 씨고. 네. 김희정 씨가 더 동생인가요? 네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사실 원더우먼의 근본이죠 김가영 씨가. 그리고 기상캐스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비와 땡튜브 채널 통해서 김가영 씨 팬 된 분들이 많죠. 예. 이게 이제 날씨를 좀 재밌게 알려드리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너튜브 채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 아무 노래 챌린지를 이제 날씨를 하면서 하게 돼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끔 제가 보는데 예. 최근이 1,300만 1,000만이 넘었습니다. 네. 와 진짜 그럼 뭐 사실 그 땡튜브를 쓰는 사람들 거의 다 봤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봐주셨었어요. 춤추는 이제 기상캐스터. 예, 예. 이렇게 알아주시고. 예. 아, 그게 이분이셨어? 라고 이제 깨닫는 분 있고요. 예. 지코 님이 또 실제로 나와가지고 그걸 네. 재연하기도 하시고, 그죠? 맞아요. 예. 실제 방송에, 아침 방송에 같이. 그쵸, 그쵸. 네네, 했었습니다. 지코와 돼지코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할 코너를 김가영 씨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도 해드리면서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 드릴게요. 네, 1992님, 가영님이 보기에 배영의 매너는 어떤 것 같나요? 골대녀 출연자분들이 뱉어놓으면 배영 너무 별로라고 인성 최악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던데 진짜인가요? 오셨는데 이게 완전 날조죠, 그죠? 보통 골대녀 멤버들이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중계석에만 있고 맞아. 교류를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너무 별로고 인성 최악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예.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아 그래요? 아이 너무 매너 좋으시고 그럼요.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아직 덜 사실 뵙다 보니까 네, 알아가고 싶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가영님 영혼 좀이라고 아까 1점 준 이유다. 예 김가영 씨는 골대녀에서 경기 매너는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경기 매너 이
지키고 싶은데 이 사실 딱 경기만 시작하면은 눈이 좀 뒤집히는 것 같긴 해요. 눈이 좀 돌죠. 예. 그리고 내가 강해야 내 우리 팀이 기안 좋고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격해지고 몸싸움도 많이 하게 돼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비매너일 때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이게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는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눈 돌아가 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지금 눈빛도 무섭다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사실 원더우먼이라는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직업을 가진 선수들끼리 모이는 골대녀의 특징과 좀 다르게 약간은 여러 방면의 그 인물들이 섞인 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근본론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더우먼 현재 멤버들 자체가 근본이 돼버렸어요. 아~ 예. 그리고 점점 경기력 좋아지는 것도 눈에 보이고 가장 좀 제작진이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거기서 또 김가영 씨가 활약을 잘해주고 투지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제 인기도 지금 많아진 것 같고 방송하면서 만난 최악의 비매너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악의 비매너는 예. 사실 이게 그래서 골대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허경희 선수. 허경희가 최악의 비매너다. 서기 선수. 서기가 비매너다. 또 누구였지? 예. 또 누구? 정혜인. 정혜인도 네. 비매너다. 네. 이거 네. 무슨 얘기하는 건 지금 논란인가요? 너무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열받는다. 보면서 축구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정도로 잘하는 건 좀 비매너다라는 걸 몸으로 부딪히고 느낄 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사실 이렇게 상대팀 욕 나오게 잘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축구에서도. 맞아요. 예.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죠. 허경희 씨는 실제로 그 럭비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예. 서기 씨는 또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좋은지. 어떻게 그럴까요, 정말? 그쵸. 이정은 씨랑은 안 붙어보셨나요? 다행히. 안 붙어봤군요. 못 붙어봤어요, 아직. 근데 이제 이번에 방송이 된 게, 포스트 이정은이라고 해서 예. 또 박하얀 선수가 나왔잖아요. 박하얀 선수가 그 포지션에서 보여주는 또 경기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박하얀 씨도 비매너. 박하얀 오자마자 비매너다. 박하얀 씨도 잘하고 박지한 씨도 잘하고. 지한이도 너무 잘하고. 예, 박지한 씨 그 모습 나왔죠? 방송에? 나왔죠. 스포가 최악의 비매너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윤태진 매너왕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해. 예. 그건 디스하지 마세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아, 제가 빼먹었네요. 뭐야? 남이춘도? 비매너. 남이춘도 비매너다. 네. 매너 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미춘이라고. 아이고. 오열춘.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렇죠. 윤태진 고통받는 걸 또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아나콘다는 어쨌든 저희 또 연고지 팀이고 김가영 씨도 사실 연고지 팀인데 지금 그쪽에 가 있는 묘한 서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언젠간 강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골대니아 선수 모두가 경쟁심을 가지면서도 응원하고 있는 팀인데 제가 막 아이디어도 내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김가영을 이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적시장을 만들자. 저 이제 슈퍼리그 갔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해보고 있는데 그럴 순 없죠. 근데 이제 전국을 돌면서 모든 아나운서들을 네. 리크루트 쇼를 하나 만들자. 오,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저도 껴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오디션을 보시는 거예요? 오디션 진행은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보러 이제 감독님은 다녀야 되고. 이거 너무 희소식인데. 아니 그냥 얘기만 했다는 거죠. 제작진은 뭐 귀뚱으로 듣겠죠. 예. 네가 왜 끼냐고 하신 분 있고. 아나운서 일본일이요. 저도 예.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비매너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안직환님 거 좀 한번 먼저 소개 좀 해줄까요?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대본 네. 순서가 항상 비매너죠. 안직환님이 비 오는 날 남의 우산 빌렸으면 잘 펴서 말리고 주는 게 매너 아닌가요? 제 우산 빌려가 놓고 제대로 안 말려서 접힌 틈 사이사이에 물이 가득하던데 이거 비매너 아닌가요? 이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산은 빌려갔다가 네. 며칠 뒤에 돌려준다. 이럴 때는 젖어있으면 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런가요? 네.
저는 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것 같아요. 아, 우산이란 것은 돌아, 아, 떠나면 돌아오는 기대를 하지 마라. 왜냐면은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 너무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저 돌려주네? 고마워. 그러니까 우산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일 잘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우산 꽂이 같은 거 어디 이제 놔두면 네. 우산이 생성되잖아요. 맞아요. 통발그물이에요. 네. 어디 이제 깔아놓으면 우산이 시간 지나면 꽂혀 있어요. 뒤로 생겨. 예. 그 주인은 없어지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의 그런 독특한 문화 속에서 우산을 돌려준 것만으로도 이게 매너 아니냐. 최근에 제가 실제로 설희 씨한테 우산을 빌려줬었는데. 차설인 씨? 아니요. 설희. 김설희 씨. 김설희. 예. 네. 설희가 바로 다음날 돌려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 매너네요. 너무 매너 있다. 예. 되게 설희가 되게 예의 바른 친구인데 이런 거에서도 드러나는구나. 감동을 받았던. 근데 그러면 뭐 젖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뽀송뽀송 말라 있었습니까? 젖어 있었어요. 아니, 지금 그게... 까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딱 그래서 그 차에다 놨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차 그 조수석에다 놨는데 네네. 이제 시트가 젖어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축축하게 졌다. 김설이 비매너다. 아니. 야, 너무 매너다. 논란 태파나 추가. 아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말려서 주는 게 매너다?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매너다?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리고 우산 사실 젖으라고 있는 거고 편하면 또 마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시트를 베렸다. 설이야 내 시트 젖었네. 이런 방송이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가영 씨 기준으로는 네. 우산은 젖었든 말랐든 돌려준 것만으로도 매너다. 맞아요. 그렇게 김설이 씨 뭐 약간 억울한 거 있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네. 김설이 씨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냥 보물이에요, 저는. 와. 롱 아이언이라고 해설 하실 때 표현하셨죠. 제가 롱 아이언이라고도 하고 네. 그 메트로놈이라고도 하거든요. 메트로놈. 예, 그냥 계속 똑딱 하고 맞아. 똑같이 계속 올려. 맞아요. 하고 그 긴 다리로 네. 팔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맞아. 예,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 하프라인 이전에서 킥인이 나오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무기고 그리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독하게 언니들이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꼭 남아서 코치님한테 더 하고 간다고. 네. 그것도 매너죠? 매너죠. 예. 비매너 아닙니까? 코치는 퇴근하고 싶으실 텐데. 예.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열심히 하는 친구다. 네. 설날도라고 하신 분 있고. 호날두가 예전에 연습광이었죠. 예. 자, 그럼 윤단나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커플 통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남친이 갑자기 헤어지자더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 절반을 지금 당장 나눠달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급전이 필요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남친 비매너 맞나요? 급전이 필요해서 헤어진 사람이 있나요? 금액이 컸나? 되게 두 분 다 재산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인가? 아니 뭐 어쨌든 커플 통장은 보통 이제 데이트 비용이나 그죠? 뭘 먹을 때 쓰려고 하는 정도니까 여행 갈 거 이런 거 말고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100만 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나눠달라고 해서 급전 필요해서 헤어졌다라고 추정하는 거 자체가 윤단나님의 의식구조가 그죠? 네. 안 좋게 헤어지셨나 보다. 그렇죠. 근데 좋게 헤어지는 것도 있나요? 헤어지면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행복한 이별은 없겠죠. 그렇죠. 이별 캐시. 이별 캐시. 저는 네네. 이거는 비매너라기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반이라도 건진 게 어딘가. 그냥 네. 먹튀하거나 잠수 탔을 수도 있는데. 딱 내가 먼저 이야기하기 솔직히 조금 껄끄럽고 그럴 수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먼저 정리를 해줘요. 우리 이제 이런 사이가 됐으니까. 가형적 사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남친 떠났는데 돈이 50 정도 남았네. 급전 50, 생겼네. 그치 50이 남았지. 나한테 급전이 되는 거죠. 가형적 사고. 어허 럭키 가형이잖아. 그렇군요. 헤어지면 재산 분할 가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사실 그...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뭐 돌려달라. 이거 50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매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오히려 애매할 수 있는데 네. 헤어질 때 바로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주니까 오히려 좋아. 그쵸. 정산. 그죠? 정산을 바로 하는 거. 그쵸. 청산하듯이.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비매너? 비매너는 아닌 것 같다. 전 오히려 매너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근데 이제 헤어질 때 윤단나님이 되게 좀 마음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채팅창에 환승인데 빨리 그쪽 데이트 통장에 입금해야 되는 상황인 듯이라고. 아, 너무 좀 못 소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자, 2부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비매너 사연들 보겠습니다. 그걸 읽는 환승 통장. 환승 입금. 데이트 통장이란 걸 써본 적 있나요? 써본 적 있으세요? 데이트 통장 그럼 명의를 누구 걸로 해놔야 되지? 공동 명인가? 근데 요즘에 모임 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커플 통장 있지 않나요? 모임 통장 네, 동호회 커플도. 그런 거는 누구 명의로 해놨지? 명의가 누구면 되게 위험할 수 있네. 들고 날르면 안 되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카카오 모임 통장 원더우먼도 뭐 이렇게 회비 같은 거 거드시나요? 아니요 원더는 없고 다른 이제 동호회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구장비 뭐 물비, 회식비 이런 거 다 나눠서 해야 되니까 있는 편이죠. 원더는 일주일에 몇 번 훈련하나요? 원더 세 번. 네. 단체 훈련 세 번. 그래도 막 엄청 많이 하진 않네요. 그래도 막 다섯 번, 여섯 번 하는데도 있던데. 이게 왜냐면은 다들 모이는 시간이 이제 다 스케줄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다 모일 수 있는 때가 많으면 두 번, 세 번인 것 같아요. 적당하네, 세 번이면. 사실 너무 많이들 운동하니까 걱정. 근데 이제 각자가 개인 운동을 많이 하죠. 원더는. 개인 훈련을 한다고요? 네. 개인 레슨 받고. 아, 진짜? 네. 따로 받으세요? 네. 누구한테? 그 저 처음에 축구 시작했을 때 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 지난 시즌에 원더우먼 코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개인 레슨 받고 주말에는 동호회 하고 얼마 전에 아마추어 대회를 나갔는데 아마추어 대회도 되게 재밌었어요. 직접 나갔다고요? 네, 아, 어느 팀으로? 지금 동호회 팀으로. 네. 수요일 동호회 팀으로. 와, 진짜 축구 진짜 재밌나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이 행동이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코너 비참 시즌2 비매너 챔피언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날씨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화창한 진행을 선보이는 만능 방송인 김가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 한번 만나볼 텐데 지금까지 1부는 괜찮으셨나요? 괜찮았나요? 아, 저요? 저희야 좋죠. 네. 재밌습니다. 아, 네. 이렇게 착해요. 자, 익명 한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연애 중입니다. 여자친구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만 특히 작고 오밀조밀한 입으로 와다다다 토크를 쏟아낼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근데요, 가끔은 여친의 수다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다. 어휴, 그랬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다 들어줄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욕실에 뭐 가지도 들어갔다가 물을 밟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양말을 갈아신고 부랴부랴 나갔거든. 근데 엘베가 막 층마다 서는 거야. 그래서 늦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지하철 타러 가는데 급행을 놓친 거야. 그래서 다음 열차 타고 엄청 뛰어서 갔는데 딱 8분 늦었거든. 근데 그걸로 팀장이 뭐라고 하는데 진짜 힘들었다. 그랬구나. 어우, 우리 힘들었구나. 내가 맛있는 거. 그러니까 나 완전 맛있는 거 사줘. 자기 요즘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사랑스러우니 밥을 안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여기가 성수동의 맛집인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수동 맛집. 맛집. 아, 파스타 면발 봐. 이거 진짜 익힘 정도가 대박이고, 아, 탱글탱글함 정도도 너무 이쁘네. 그치, 자기야? 오, 그러게. 야, 이거 아, 소스가. 이거 소스도 먹어봐. 아, 이거 소스 맛있는데? 이거 뭘까? 아, 맞다. 이거. 이거 시그니처가 문어 피자래. 이것도 먹어봐, 자기야. 너무 신나. 맛있다. 근데 요거 웬일이니? 자기야, 저기 봐봐. 저기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입은 스웨터 있지? 나 저거 본 건데. 저거 장바구니 했던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 아, 아 저런 걸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지. 아, 그 우리 가영이는 뭘 입어도 말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뭘 입어도 뭐? 얘기해봐. 뭘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치. 아, 저런 거 근데 입으려면 나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나 주말에 과식해가지고 2kg 쪘다? 소주를 좀 조금만 먹을걸. 아유, 별로 뭐 티 나지. 그래가지고 나 운동 다니려고 하는데 하, 축구는 맨날 하니까 PT 끊을까? 필라테스 끊을까? 아니면 수영하러 다닐까? 아, 근데 곧 겨울이라 수영 다니면 너무 추울 것 같아. 아, 역시 운동은 필라테스지. 아, 그럼 레깅스 사러 가야겠다. 무슨 색 사지? 네이비? 그레이? 자기 뭐가 좋아? 아,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수다를 떨어져서 고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제 말을 듣고는 있는 건지 저는 그냥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지 가끔 현타와요. 여친이 사귀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그냥 참아야겠죠? 아, 왜 애드립을 이렇게 세게 넣어버려요? 아, 연기라고 하죠. 아, 연기가 또 되네요. 아, 되나요? 예.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또 애드립을 놀랐네. 넣어야 또 아, 사니까. 그러니까. 네. 돈 많이 벌자면 뭐예요? 아니, 맛있는 네. 거 많이 사주지 않으세요? 여자친구 생기시면? 아, 그럼요. 아이 파인 다이닝 이런 데 가시고. 아이 파인 다이닝? 네. 그렇죠. 그런 데 많이 가야죠. 예. 그럼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장르는 어떤 장르세요? 저요? 네. 아, 저는 고기 쪽이 제일 좋죠. 고기 쪽? 예. 비싼 고기. 고기, 그냥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고기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다 식당 빌려가지고. 아니요. 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많이 눈이 무서우니까. 네. 또 이제 유명하신 분이면. 취조가영 하지 마시고. 안 되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에너지랑 뭐 이거 하는 느낌이 채팅창에 가영철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가영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넉가영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넉가영. 누나 광기가 있다. 예. 아. 예. 자, 아무튼. 그, 가영 씨도 수다쟁이 스타일이에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저요? 연애 스타일. 저는 뭔가 안에 담아두지를 못해가지고, 막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 막, 지금 느끼는 감정, 그런 거를 막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말을 막 끊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수다쟁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꾸 가영철이 떠올라가지고. 계속 가영철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본인 사연 같으세요? 아니면 그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일을 할 때나 축구할 때도 그렇고,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아, 오늘 저 오빠가 약간 피곤한 것 같다 하면 이제,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고 아,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죠. 네. 축구 눈치 안 보고 하던데? 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근데 연습할 때는 눈치를 엄청 봐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강아 너는 그렇게 하면 축구가 안 는다. 그 축구장 안에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하면 언제 축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지금 어쨌든 뭐 공개 열애 중이시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대본이 있길래. 네. 예. 데이트할 땐 누가 더 말 많이 합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다? 네. 오. 근데 사실 이렇게 공개 열애라고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 저희 굉장히 비매너 쿵. 대본이네요. 심장이 예. 쿵 하네요. 다들 알면서도 네. 쉬쉬 하는 건데 굉장히 아. 비매너 대본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아, 저도 반반 말 많이? 반반 말 많이고. 둘이 조금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게 말을 진짜 평소에 많이 하는데 예. 밥 먹을 때 말을 많이 안 해요. 아 그냥 둘 다 밥 먹을 때는 이 음식에 집중하는 편.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밥 먹으면서 말 안 하고 그냥 네. 서로 먹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먹으면서? 먹으면서. 약간 황해에서 그 김인석 씨랑 하정우 씨가 서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먹듯이, 보면서 먹듯이? 먹고. 아니,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아. 이 남영동 먹자골목이 되게 핫해요. 예. 나 때만 저 이제 학교 그쪽에 다녔으니까 아. 되게 핫해졌는데 소주 안주로 어. 계란 범벅과 참치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는 데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근데 그 라면 범벅이 약간 아 라면 범벅이 아니라 계란 범벅. 어. 그 계란말이와 어. 전에 사이 하이브리드형 계란. 이야. 그래서 그 약간 그 계란의 와, 양은 네, 신범벅되죠. 어, 지금 끓이시는 데죠? 네, 그 계란의 양은 계란 마리처럼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햄도 들어가 오이도 들어가 각종 야채.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오이가 올라가고 위에 막 이렇게 케첩이랑 끓여졌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와 이게 악보처럼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그려져요? 완벽한 교환곡이에요. 이야 이거를 사장님이 뚝딱 만들어서 내오시는데 예, 예. 진짜 맛있거든요. 꼭 한번 가보세요. 와 이게 네. 별 표시는 또 뭐지? 케첩을 케첩을 지금 흥분하셨어요. 휴대폰 떨어뜨리셨어. 진짜. 그래서 와 그 여기에는 꼭 참치 김치찌개를 먹어줘요. 그래서 이제 와. 이런 음식에 대해서 와 이거 계란 대박이다 와 이거 그러니까. 오이 올라가니까 너무 상큼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밥 먹을 때는 많이 안 하는 편. 어 굉장히 바람직한 커플이네요. 예. 근데 방송인들 특징이 이제 약간 그 맛든다 그러죠. 어. 중간에 약간 그 침묵이 뜨는 거를 못 참는데 네. 어떻게 그런 편이세요? 어, 연애할 땐 침묵이죠. 연애할 땐 침묵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침묵 타임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뮤트 상태. 그렇죠. 예. 네, 꼭 이제 그렇죠. 대화가 네, 말로도 이제 방금 눈에서 광기가 보였어요. 연애할 땐 침묵이죠. 네, 그랬나요? 네. 뭐, 예. 뭐 서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넘다 보니까 이제 그 연애할 때도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 너무 맞드나 하면 제가 막 얘기하고, 네, 얘기하고 채우려고 그러고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말이 없으면 말이 없는 대로 네. 그렇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주제가 우리랑 안 맞는데요.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채팅창 느껴졌대요. 넘어갈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매너 챗 문자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부산 갈매기님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김종국 씨처럼 아껴 살아야 잘 산다는 동생이요. 볼일 보고 나면 휴지 세 칸만 쓰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죄책감 느끼게 하려는 걸까요? 제 동생 비매너 맞죠?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아니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아 그래요? 아. 아 양이 세 칸이. 그렇죠. 예. 세 칸은 뚫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물론 이제 비대가 있으면 그죠? 비대가 있으면 사실 뭐 적게 써도 상관이 없고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예. 비매너 맞네요. 비매너죠 이거는. 본인이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남한테 강요하는 건 비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비매너다. 비매너다. 예. 비대를 까셔라. 비대 사용하면 그 정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8145님 거 볼까요? 저희 팀장님은 근무 중에 집중 못한다고 라디오나 땡튜브 켜두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은 몰래 무선 이어폰 끼고 재밌는 거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비매너 맞죠? 직급 높으면 왕인가요? 직급이 높으면 왕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대신 정도 되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죠. 꼬우면 승진해야죠, 그죠? 어. 역시 다 이 자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 아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승진한 건 아니었고 저는 평등한 삶을 살아왔는데. 예. 어, 근데 이게 안 보시면 되는데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팀장님은 저거 저렇게 배팅 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저거 재밌게 보시면서 맞아. 왜 나는 보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라디오 정도는 이제 근무 중에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좀 들으면서 하셨어요? 아니면 딱 진짜 뮤트 상태로 공부만 사각사각 하셨어요? 저는 뮤트 상태. 아. 네. 독서실 같은 데서 하셨나요? 네. 독서실에서도 그렇고 약간 저는 그 집중하는 순간 이게 딱 벽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뭐 학교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게 이제 짧아서 그렇지. 네, 그런 편이었고 왜 런닝머신 하잖아요. 예. 런닝머신 할 때도 TV를 보거나 음악 듣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아, 음악도 안 들으세요? 네. 왜냐하면 뇌가 음악을 듣거나 뭔가 화면을 보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덜 인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어, 아니 좀 템포 빠른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 네. 오히려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나? 어, 그건 이제 밖에서 뛸 때는 그런 때가 있는데 런닝머신 위에서는 굳이 막 뭔가를 보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럼 런닝머신 그 돌아가는 소리만 들으세요? 네. 약간 나의 턱, 그 턱턱턱턱턱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의 그런 어떤 숨을 느끼면서 습습 후후 이러면서 네. 어.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뛰고 있구나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이걸 약간 느끼면서 되게 고독한 러닝을 하시는구나 아 자꾸 진짜 저 누나 무서워라고 하신 분 있고 이연이 이상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저는 진짜 음악 없으면은 러닝머신 못 뛰겠던데 아 그래요? 예. 그럼 보통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저는 영화 음악 영화? 예. 갑자기요? 네? 영화 음악? 영화 음악 중에 템포 빠른 것들을 이제 딱 장전해 놓고 그런 거 들으면서 뛰면은 잘 됩니다. 오~ 예. 오히려 이제 가사 있는 거 하다 보면 가사가 자꾸 들리니까 맞아, 맞아.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음악만 깔아놓는 거는 템포 있는 거. 예. 그러면은 아이돌 노래, 걸그룹 노래는 전혀 안 들으세요? 가끔 듣죠.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폰으로 보통 들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넘어갈 때가 있죠. 근데 이제 템포감이 괜찮으면 그냥 듣고. 예. 예. 자동으로 에스파 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예. 랜덤이죠, 랜덤. 예. 음악을 안 들으면서 운동하는 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군대 세반대 별로 안 좋던데요? 군대에서 하면은 새 소리 들으면서 하거든요. 안 좋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다. 예,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네. 지옥에서 온 판다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지옥에서 온 판다님이 어디 계시죠? 아, 막 넘어가셨구나. 아직 1페이지예요. 예. 네. 택시 운전사입니다. 은행 밟고 조수석에 타는 승객, 비매너 아닌가요? 솔직히 뒷자리에 타시는 게 매너라는 생각 드는데 이런 제가 예민한가요? 아... 뒷자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 밟은 발로는? 아, 근데 기사님들 이거 되게 고충이시겠다.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을 못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사실 가을 되면은 은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받는 거를 그냥 일상화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네. 이건 승차 거부해야죠, 그죠? 그쵸. 발바닥 보여주세요. 어, 은행 붙어 있네. 아, 거부합니다. 착한 승차 거부, 그죠? 손님은 진짜 그냥 밟고 이 카 시트에다가 묻혀놓고 떠나면 네. 그만이지만 맞아. 택시 기사님께서는 계속 다음 승객도 받아야 되고 그죠? 네. 예민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은행 그 밟았을 때 그 지독한 냄새가 안 나는 수종이 있다고 하는데 오. 뭐 때문인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수종만 우리나라에 깔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저도 음모론인지 뭔지 어디서 뭘 읽었는데 안 나는 수종이 있대요. 오, 네. 처음 듣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다 뽑고 바꿀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튼 예. 참 은행이 이게 더군다나 밤에 길 걸을 때 그죠? 예. 보면은 막 지뢰처럼 깔려 있고. 피해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그게 벌레 때문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걸 심은 이유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비매너? 어떻게? 비매너. 이건 비매너다. 네. 발바닥 확인하고 타야 된다. 가을에는. 착한 승차 거부. 착하게. 네. 자, 동동님 거 소개해 주세요. 헬스 트레이너 쌤은 제가 운동기구 사용법 여쭤보면 대충 알려주셨으면서 딱 봐도 예쁘고 날씬한 회원님이
헬스기구 앞에 서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저기 멀리서 뛰어가지고 천천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비매너 아닌가요? 마음 상해서 헬스장 가기 싫어져요. 채팅창도 뭐 다 그렇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인간의 본능이다. 예, 좀 이런 그렇긴 좀, 하지. 예. 근데 좀 남자 회원들은 억울할 때가 있죠. 이제 이거 아니 그래도 나도 돈 내고 회원인데 네. 좀 잘 알려줘야 되는데 뭔가 차별 당하는 느낌. 그런 거 받을 수 있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는 여자의 입장에서 요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몸 예쁘게 만들려고 왔는데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누가 봐도 예쁜 여자를 막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거를 반대 삼아서 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걸 나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네, 자양분으로 삼아서 같은 시간에 가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그래요. 안 겪어봐서 지금 모르시는 거 같은데. 한 번도 안 겪어봤죠. 예, 예, 그런 느낌. 예.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PT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 이런 이유를 그 운동 안 할 이유로 갖다 붙이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운동 못 하겠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운동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트레이너 쌤들도 결국 이제 단골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예요. 네. 자기 얘기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최현봉님 거 소개하실까요? 네. 최현봉님이 조기축구에서 좀 짜증나게 하는 선배가 있는데요. 감독님이 선수들 모아두고 뭔가 설명할 때마다 선배는 굳이 제 뒤에 서가지고 팔을 제 어깨에 올리고 턱을 괜 채로 서 있습니다. 본인 키가 더 크다고 과시하는 건가요? 이거 비매너 맞죠? 아, 주축에서 예. 선배가 약간 그 애착 인형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선배는 애정 표현처럼 한 건데 맞아. 본인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선배가 아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제 생각했을 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별로 축구를 잘하는 선배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내 선배가 손흥민이야. 예예. 근데 내 어깨 이렇게 턱을 괴고 있어 그러면 포상이죠. 완전 네. 어깨 안 씻죠. 유니폼 못 빨죠. 안 하죠. 뭐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 선배에 대한 그 호불호가 아닌가. 아 선배가 별로니까 뭐 축구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타는 거다.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축구하고 감독님이 가끔 이제 중간 멘트하고 그러면 되게 힘들 때 있지 않나요? 가끔 저희가 작전 타임은 모르겠지만 하프 타임 때. 네. 골대의 멤버들 진짜 미친 듯 뛰잖아요. 맞아. 그리고 하프타임에 좀 물 마시고 쉬고 약간 멍 때리는 타이밍도 필요한데 네. 거기다가 막 감독님들이 자, 하영아 봐봐. 하영아 봐봐. 이러면서 빡 하면 솔직히 짜증 난 적 있죠? 많이 있죠. 아, 이게 감독님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대부분 감독님들은 특히 이제 지고 있을 때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네. 카메라에 화면을 몇 번 잡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안 듣는 느낌? 네. 근데 자막에는 예. 막 뭐 열심히 뭐 듣고 아, 자막으로 거. 약간 네. 또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또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이게 들으면서 안 듣는 그 귀 온오프 기능이 이제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듣는 눈빛으로 이제 보여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자막으로 어떻게 약간의 그 집중하는 감독님. 것처럼. 예. 감독님 듣고 계시면 안 되는데. 예. 그렇군요. 못 알아들을 때도 있네. 뛰다 보면 감독님들이 엄청 소리 지르는데. 네.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릴 때가 더 많죠. 안 들린다. 안 들을 때도 있나요? 가영아, 뒤로 와! 네. 뒤로 와! 이러는데. 아. 오. 못 들은 척. 아. 오. 그럴 때도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쵸. 올라 내려야 되는데. 맞아요. 못 들은 척 이렇게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감독님들도 선수 때 다 그랬고요. 예. 축구장은 더 넓잖아요, 그죠? 미니 축구도 아니고. 그러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박상도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박상도님. 부장님이 제 이름 가지고 자꾸 놀립니다. 제가 뭔가 실수하면
사람이 상도의가 있어야지. 상도가! 이러시고 혼자 껄껄 웃어요. 애도 아니고 너무 유치하고 완전 비민어 같습니다. 아, 이름 가지고 그죠? 네. 가영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채팅창에서 놀리듯이. 가영. 그렇죠. 부장님 개그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죠. 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이제 제가 김가잖아요, 이름이. 예. 예전에는 그 이름으로 번호를 매겼었는데 제 앞에는 강씨, 길씨, 뭐 곽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예. 제 바로 앞에 길진아가 있었어요. 아. 진아야 잘 있니? 근데 길진아니까 애들이 이제 새학기부터 놀리는 거예요. 네네. 저희 옆을 지나갈 때마다 길진아가요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하니까 처음 들으니까 웃기긴 한데 네. 1년 내내 들으면 그러니까 진짜 열받겠네요. 너무 열받죠. 예. 길지나가요. 길지나 나중에 이제 선생님도 네. 길지나가요 이러면서 이제 가시고 1타 2피로 그죠? 네. 이게 매년 그러면 진짜 짜증나겠네. 저는 처음 들으니까 재밌는데 다행히 6학년이었어요. 6학년 3반으로 끝났어요. 아, 네. 같이 모시고 싶네요. 아, 길지나가요. 네. 이렇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김밥 브랜드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아~ 살면서. 예. 김밥 브랜드.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대간에 저런 예. 네.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진짜 귀에 인이 박혔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이런 거는 근데 이름으로 이렇게 놀리시는 거는 그냥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온다 이런 정도 아니면은 애정 표현 정도가 아닐까 부장님께서 아기가 있어서 한 건 아니니까 노캔 네. 하는 느낌으로 그냥 하하하 네. 예예 아,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네. 안 하지 않을까 상도님도 그냥 상도 지키신다 생각하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한지원 거 소개해 줄까요? 저희 집이 1층인데요. 아침에 앞베란다 창문 열면 강아지 배변 냄새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왜 굳이 저희 집 앞베란다에서 배변시키는 걸까요? 완전 비매너죠. 오? 야, 1층 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모르겠다. 예. 안 그래도 좀 1층이 또 소음도 있다고 하고. 그렇죠? 애견인들은 아마 너무 좋은 생각일 거예요. 그냥. 풀밭에 화단에다가 얼마나 또 시원할까 뭐 이러고 나는 다 잘 지키고 그리고 배변하면 봉지 들고 다니면서 꼬박꼬박 주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완벽한 산책을 시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다가 그 동네 개들이 다 싸면 그 화단에다가 여기가 맛집이다. 화단이 아니라 화장실인 거죠. 그죠? 은행나무를 심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맞불, 맞불 놔라. 은행을 깔아놓자라고. 맞불 놔라. 이거 좋은데요? 그렇죠. 개가 배변하고 확실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러네 진짜. 화단이 댕댕이들 공동화장실처럼 돼버리면 1층 사시는 분들의 고충이 또 있었구나. 저는 시끄러운 거. 그렇죠. 그리고 1층 사는 분들은 요즘 신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축들은 대부분이 엘베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로비가 바로 현관이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다 들릴 텐데. 불편하고 또 주차장이 지상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밤에 엄청 쨘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 거기에 이제 이것도 있네 배용까지 화장실 이슈까지 예 이건 비매너 맞죠? 이건 비매너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화단에 그러면 댕댕이들 못하게 계도를 해야 될 수도 없고 그죠? 왜냐면 아파트에서 보통 화단에다가 댕댕이들이 그렇게 네. 그 사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잖아요, 그게. 근데 댕댕이들. 이거를 그 강아지들이 배변을 하고 가져가셔도 냄새가 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매너죠. 네.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은 닦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나 화단 쪽에다가 이렇게 쉬한다 그래서 그거를 개 주인들이 거기다가 뭐 집에서 하듯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세정제 같은 거 뭐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그런 거 뿌리고 가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네요. 예. 뭐 이렇게 동물 안 키우시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은행나무 밖에 지금 머릿속에 채팅창에 호랑이 호주를 뿌리자라고 하시네. 예? 호랑이 호주 맹수에 그 배변한 흔적이 있으면 다들 도망가거든요.
영양 투지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어. 아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겠다. 어이 어디서 구해오지 그거를? 온갖 아파트 화단에다 그걸 보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퇴치제로. 이거는 논쟁이네요, 그죠? 이 매너 논쟁은 1층 사시는 분들만 느끼는. 그렇죠. 그분들도 베란다 문 열고 싶으실 텐데 공기 통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까요? 넘어가나요? 예. 다음은요. 6147님. 퇴사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전 직장 팀장님이 수시로 회사 단톡방에 저를 초대하세요. 지난번 프로젝트 설명 다시 한 번만 해주겠나? 그때 서류들은 어딨지?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인수인계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톡방에서 나가면 또 초대하는 팀장님 비매너 맞죠?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죠? 왜냐하면 퇴사를 한 거잖아요. 예. 퇴사를 하면은 보통 그 전에 인수인계가 이제 끝나고 그쵸. 퇴사한 다음은 그냥 남이거든요. 아저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또 이제 인지상정으로 어느 정도 인수인계가 덜 된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는데 톡방에 계속 초대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계속 되물으시고 예.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회사를 좀 옮겨보셨나요? 저는 많이 옮겼었죠. 왜냐하면 MBC에 오기 전에 이제 경력들이 그 경력을 또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셨죠? 네네. OBS에도 계셨고. OBS에서 있었죠. 예. 네네. 지역 방송에도 좀 계시고. 포항 MBC에서도 포항 있었고. 예. 네. 근데 이런 분 항상 분도 안 계셨는데. 그렇죠. 떠났는데 가영아 혹시 그거 락커 어디 있는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문서 혹시 본 적 있니? 이런 적은 없죠. 없죠. 떠나면 끝인데. 이거는 반대로 늘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거울 치료라고. 거울 치료? 네. 어떻게요? 팀장님도 나의 톡방에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나의 그 조축 모임에. 조축 모임에 네. 그냥 갑자기 집어넣어라? 물비 내세요, 물비. 네. 물비 2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해서. 네. 초대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나갈 때가 생겼다 이러면서. 엄마 이 누나 이상해라고 하는 분 있고. 예. 진짜 나오실 수도 있어서. 어허. 그런 식으로 고충을 느껴봐라. 네. 뭐든지 거울 치료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맞아요. 어허. 아 이게 되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냥 띡 초대하고 단톡방에다가. 이거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비매너. 비매너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회식 때 노래방 가면 화음을 자꾸 넣으세요. 비매너 아닌가요? 이건 내가 그러는데. 아 그렇게 하세요? 노래방에서? 남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크 하나. 저는 일단 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화음 넣고 같이 부르고. 아 딴 사람이 부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같이 이중창 해야죠, 만든다? 해야죠. 해야죠는 뭐예요? 해야죠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같이 해야죠. 그쪽 의견 듣지도 않고 노래방을 좋아하시고 노래방 너무 좋아하고 혼자도 가나요? 혼자 내가 최근에 언제 갔었지? 혼자 뭐 연습하느라고 갔던 적 있어요. 연습을 네 연습을 위해서 간 적 있고 연습 좋아합니다. 회식을 좋아하신다. 회식이라는 거는 근데 네. 약간 그 불편한 경우가 반 이상이잖아요. 회식 그동안 불편하셨어요? 회식은 저는 외지간을 회식을 안 가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가끔 그 베텐의 그 식구들이 베텐 회식은 이제 갈 때가 많은데 그것도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 회사 회식은 거의 가지 않죠. 아 회사 회식 안 가시고 이제 저는 베텐 회식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어요. 아, 되게 엄청 가족적이구나. 저도 1차만 하고 집에 가요. 아, 그래요? 다들 놀라 그러고. 좋으셨나요? 회식을.
원더우먼도 회식을 자주 하나요? 계산해 주시니까. 아, 계산해 주시니까. 오. 역시. 원더우먼 회식 많이 해요? 저희가 회식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무슨 회식을 좋아하시나요? MBC 저요? 회식? 그냥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네. 어... 원더... 어... 네. 마피아 게임 회식. 원더는 불편하구나. 원더가 불편한 게 아니라 원더가 그동안의 모든 그 지금 시즌을 하면서 가장 훈련 시간이 긴 때. 그러니까 조지진 감독님이 그냥 기본 3시간, 많으면 막 4시간, 4시간 반까지 하니까 회식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저기 거기 아닙니까? 하남?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가서 훈련하고 거기서 회식하면은 대리에서 가기도. 네. 예전에 아나콘다도 거기였잖아요. 아, 맞네. 네.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회식을 많이 못했잖아요. 조재인 감독님 좋죠? 하, 감독님은 진짜... 아,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구나. 감독님은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시네. 네, 감독님은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가 되게 그 약간 엄청 자유분방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리듬자니까. 네, 리듬자니까. 근데 이제 따님, 아드님 다 발레 축구를 하는데 그 막 학원도 다 이제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고 원더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그래서 엄청 네. 일단 멋있죠. 맞아, 멋있어.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난 거예요? 예. 김가영, 트리플 J 절레절레. 아니야. 유재진. 아니, 마음속에 이렇게. 어, 잠깐만. 어디 있는 거? 끝곡은 없습니다. 네. 네. 배성재 텐 오늘 특별 게스트 김가영 씨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해봤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아, 베테네 한번 와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사실 베테네 왔을 때 이제 그 전에 친한 분들이 왔을 때 가장 그 부러웠던 게 예. 별명을 얻고 가는 거였어요. 어. 네, 많은 별명들이 있잖아요. 가영철 오늘 나왔네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가영철만큼 네. 센 게 없어요. 별명은 셀수록 좋은 거예요. 또 그리고 라디오에서 예, 장사하고 예. 계시니까 그쵸, 가영철이 맞는지는 아, 모르겠지만 또 경쟁 프로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아 동시간대네요. 그러네요. 아, 예. 그렇게 하지만 또 네. 얻고 가니까 네, 기분이 좋고 네. 예. 자, 아무튼 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더우먼에서도 맹활약하시고 네. 조만간 마피아 게임 하러 아 그때 설이랑도 꼭 김설이 씨랑 오시겠습니까? 네. 네네 예. 설이랑 비매너 김설이 축축설이 축축설이 설이야 너 때문에 카시트 다 젖었어 같이 네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꼭 불러주세요 누구든 좋습니다 네. 김가영 씨 오셔서 마피아 게임 동호회도 하신다는데 오셔서 한 수 보여주세요 네, 네. 자,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설희 씨가 배우인가요? 네. 모델인가요? 설이 모델이에요. 모델이죠? 네. 구척장신이랑 또 거기는 케미가 네. 있네. 근데 설이가 얼마 전에 팔을 이렇게 잘못 넘어져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야, 빨리 부상 빨리 회복하셔야 돼. 네. 아, 근데 이거는... 저도 여기 지금 근육 부상. 어? 왜 그러세요? 예? 네? 그냥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무슨 운동하셨어요? 네, 이렇게 좀 운동한 거. 근데 이거 파스 아니에요? 파스예요, 파스. 예, 무슨 문신한 사람 발행이 좀 나왔네. 방송 지상파 나오려고 문신 가리고 온 거죠. 예, 여러분 항상 운동할 때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부상 조심하셔야 예. 됩니다. 과식했다고 누가 파스 붙여? 아니요, 숟가락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타파하고 키보드 치셔서부터. 아닙니다. 운동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실제로도 엄청 이렇게. 네? 이분들이요? 사랑하시네요. 이분들이요? 네. 아 그럼요. 이분들 또 찐친이죠 저랑. 네. 원래 근데 그 운동 전공이 어떻게 됐지? 저 무용 전공이요. 아 무용과 네. 출신이시지? 현대무용 전공이었어요. 아, 현대무용. 현대무용. 와, 그럼 체력이 엄청나시겠네 진짜. 근데 가장 좋은 거 진짜 축구하면서 가장 늘은 것 같아요. 축구. 그 무용 근육이랑 다르죠 아예? 완전 다른 근육이고 얼마 전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제 최근에 한 2kg 정도 빠졌거든요. 어머 왜 이렇게 또 야위셨어요? 이렇게 상체로 이제 하시더니 하체에 이제 수건 덮여있다가 수건을 탁 열었는데 아 선수네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예전에 김남일 선수가 왔었던데 그때가 생각나서 제 다리를 보시면서 그래서 그 이상한 거야. 하체와 상체가 너무 언발 아닌가 해서 하체 많이 풀어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김남일 선생님이 진짜 엄청 그 매너가 엄청 좋으셨다면서. 어. 네. 야. 축구 선수가 이제 상하체가 많이 다르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네. 다 아시는데 이렇게 공격수일 때랑 수비수일 때의 그 하체도 크기도 근육의 크기가 다르다고. 아니 무슨 근데 축구 선수들 마사지하는 데 가셨어요? 아니요. 그거 이제 부상 받았을 때는 간 적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동네에서. 김가일이냐고. 이거 맞나요 오늘? 네? 김가일, 김남일, 가영철, 김가일 이거 맞나? 김가일, 김가일. 아, 맞죠? 이거 내가 생각한 그런 그림이 아니야. 왜냐면 김가일은 스트리트 파이터잖아. 네. 아니 막 그 시은이는 막 주짱구 막 뭐 언니도 태진 언니도 뭐 춘코도 남이춘 이런 거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가영철 막 이런. 짱구는 그냥 제가 붙인 거지. 뭐 여기 분들이 붙인 게 아니고. 예. 고정하면 바꿔줄게. 고정하면 매일 가영철이라 그럴 것 같은데. 영철 누나 막 이럴 것 같은데. 영철. 김가가가 될 때까지 가장 나은 거. 가가가 제일 좋죠? 네. 예, 제가 또 카카랑 붙여드렸습니다. 스피드로 보면은 지금 1인가요? 아니요. 그 김민지 씨 빼고. 김민지 씨 빼고. 그 전때 2위였었는데 이번에 많이 떨어졌어요. 2위였다고요? 네. 누가 아, 오리 다음에 저였는데. 아, 사오리 씨가 1위였나? 네네. 아, 그 골림픽 때? 네, 골림픽 때. 그랬고. 그냥 뛰는 거. 진짜 빠르더라고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 왜냐면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니까 으뜸 씨가 심으뜸? 네, 심으뜸이 빠르죠. 엄청 빨라요. 근육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경이도 있고. 저 김카세미로. 축구할 때 빠른 게 사실 또 중요하니까. 순간 스피드가 네. 중요하니까. 순간 스피드는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보면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첫 터치하고 두 번째 터치 때 이제 얼마나 빨리 가냐 아니냐가 또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가두리 가두리 괜찮네 가두리야 가두리 가두리 갑시다 가두리 가두리 갈까요? 가두리 가두리 양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두리 아 근데 가영철보다 가두리가 낫나요? 뭘 이렇게 고르려고 근데 이렇게 별명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좋은 거죠? 별명이 뭐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런 거죠? 네, 조만간. 네. 오늘 하루 하는데도 여러 개가 나온 거 보니까. 네. 가두리. 아 뭔가 계속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가두리가 너무 가두리가
다들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상대 선수가 막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빠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가레스카요. 다 나오네요. 지금 어디까지 방송이 나왔나요? 지금 챌린지 리그 중이어서. 지금 챌린지 리그. 네네. 슈퍼리그는 끝났고. 아니요. 모니터 좀 하래. 모니터 좀 하래 잖아요. 뭘 엑스 친구요? 아직. 그 언제 보세요? 네? 볼 때요, 방금. 저는 실시간으로 보니까. 네? 실시간으로 보니까 라이브를 보고. 아, 라디오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 라디오 비슷하죠. 라디오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예. 여러분도 배텐 본방 안 듣죠? 무슨 라이브 열심히 참여하고 본방 안 듣죠? 여러분 지금은 들으셔야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우리랑 같아? 저희 사진 찍을까요? 네. 여러분과 같죠, 저는. 맘 먹습니다. 맘 먹어. 무용과 출신이시고 그래요. 아, 무용으로 갈까요? 또 요즘 아니 네. 무용으로 한다니. 그럼 잡아주시겠어요? 아니다. 요즘 무용 많이 굳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요즘 좋아하시는 랜딩 포즈가 있으신지. 요즘에 그 위플래시. 위플래시. 네. 위플래시. 위플래시. 아니, 모른 포즈. 척하지 마세요. 아, 나 몰라. 위플래시는 몰라. 카리나 좋아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위플래시 네. 노래 처음 나온 거 요즘 뒷목 잡기 춤. 뒷목 잡기 춤이야? 약간 이렇게 뒷목 잡는 춤 있거든요. 요즘 핫해가지고. 그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어, 나 진짜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만 더요. 하나 더. 예쁘게. 아, 예쁘게. 그냥 평범하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아, 못 들어보고.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니까 노래가. 서큘레이션 상황에서. 서큘레이션. 고생하셨습니다. 누나 잘 가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가시는 거 좀 드세요. 왜 싸운 거를 드려? 가져가세요. 네. 많이 가요. 저희 인스타가 인지에 저녁을 안 저녁 안 되셨으니까 갔는데 아 저녁도 안 되셨어요? 가면서 그래도 하나 드세요 그러면. 저 있어가지고 또 아 그래 팀 것도 또 있어서 이거 여기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 팀 챙기셨나요? 네네 저희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계속 꼬르륵 소리 나시던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두텁떡도 있네. 어 두텁떡 아세요? 그럼요.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떡 맛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유명한 데인가 보네. 압구정 공주떡. 네. 여기가 명절 때는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안 65년이네. 직접 갔다 왔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다시 마피아 때. 마피아 때. 예. 소리한테 연락 먼저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나 진짜 엄청 잘 만들었어. 라디오에 아아아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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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